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뜬금없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신당 창당 이야기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게 뭐 소문이 흘러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JT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네. 이 지금 신당 창당이라는 게 이게 음해 수준이다. 네. 이게 결국 국민의힘 분열시키고 가속화하려는 흑색 선전이다. 아주 강하게 이제 반대를 네.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 아직 무슨 대선도 지금 뭐 5년이나 남았고 네. 지금 총선도 2년이 남았는데 네. 왜 뜬금없는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왔을까? 네. 저는 이 발언지가 결국은 네. 이준석 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 네, 이준석 측 플러스 그다음에 그 이 여권의 분열을 보수의 네. 분열을 바라는 민주당 세력 네, 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신당 창당론을 하면 어떤 면에서 이준석이 다음번 이제 왜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완전 아웃돼 버리면 네. 언론의 초점에 주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주목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이제 뭐 유승민 등등과 네. 여권에서 뭐 신당 나발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부풀려야지만이 본인에 맞습니다.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이준석 측에서 네. 이런 자작극이다. 부분들을 좀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닌가. 아, 저도 뭐 그런 네. 예, 의심. 제가 최근에 뭐 오세훈 시장 만나 뵙고 했는데 전혀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오세훈 시장이 네? 바보고 아니란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할리 가능성이 없죠. 네. 정치적으로 완전 바보라면 이런 무모한 저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은요, 한마디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그 엊그저께 저 토요일인가요? 조선일보 사설에 아주 그 아, 뭐 명징하게 썼더만요. 이준석의 정치는 아, 이렇게 끝날 것인가? 끝나는가 하고 아주 명징하게 썼어요. 근데요. 요번에 이제 그 내일 모레 이제 이준석이 당 대표직에서 해임이 됩니다. 네. 자동 해임이 되고 그다음에 이준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기소예요. 네. 기소되고 나면요. 이게 김철근 또 그 이준석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영기 변호사 네. 이런 이준석의 최측근들이 사석에서 뭐 또 기자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음번 총선에도 이준석은 출마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왜? 자기들도 기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 저, 김철근이나 네네. 그 변호사, 이준석 변호사조차도. 그러면 그런 사건 가는데 한 3년은 걸리거든요. 3년 걸리죠. 최종심까지 나오려면. 한 3년은 걸려요. 그러면 다음번 총선 이제 2년 후 아닙니까? 내후년 4월인데 이준석 있잖아요. 당대표는 커녕. 그리고 이제 기소되면 또 이제 또 당원권 모든 거 정지했고 노원병 그 당협위원장 자리도 날라갑니다. 그럼 뭐 무소속으로 나와야죠. 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출마조차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사람이 뭐 신당의 구심이 된다. 웃기는 시나리오인데 네. 그런데 이런 걸 자꾸만 뻔뿌질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이렇다고 봐요. 이준석이 유승민의 뭐 정치적 아들이다, 양아들이다. 그거는 뭐 세상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게 딱 보면 유승민계의 조직적인 반윤 책동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 그 에너지가 그거 말고도 또 있다. 그리고 솔직히 대중적 어떤 신뢰도라든가 지명도 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거기에 일종의 그 뭐예요? 바둑으로 따지면 기대기전법이라고 맞아요. 할까요? 오세훈이라고 네. 하는 파워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런 그 반윤 그 에너지를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또 그 거기에다가 최근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 네. 뭐 박민영 대변인 다 이제 이준석을 좀 이제 선을 긋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소송 내지 마라. 네. 이제 더 이상 내가 지원하지 않겠다 하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어디 가서 뭐 의지할 때 김종인 위원장도 뭐 지금 그렇죠. 저 힘이 안 돼주고 있으니까 네. 오로지 본인한테는 이제 지난 이 4.7 재보궐선거에 도움을 줬던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는 도움을 주고 사실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을 매몰차게 찰 수가 없는 이유가 네. 사실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뭐 여기에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지난 지선에서는 도움을 받는 게 없습니다. 네. 지난 지선 때는 사실상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나타나면 여성표들이 다 떨어지니까 네, 도움이 안 된다고 오지만 네. 4.7 재보궐선거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빚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뭐 조금의 이제 그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이 지금 이준석이 왜냐하면 이번에 소송을 냄으로 인해서 저는 소송을 내면 여기서
국민의힘과는 이제 모든 걸 끊는다고. 오히려 저 감정적으로 네. 깔끔하게 해결 정리하는 겁니다. 네, 정리가 네. 될 거예요. 감정을 같아요. 법으로 정리하는 네, 거예요. 법으로. 네. 법으로 정리해버리면 국민의힘도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물론 대선 때 하는 게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빚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의 바지가랑이를 잡을 수밖에 없는 네.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본인이 여기서 뭔가 은거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꾸 이제 오 시장의 신당 창당 네. 뭐 거기에 이준석과 합한다 유승민이 합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의도에서 퍼뜨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러한 정책 의도 때문에 지금 신당 창당설이 나오는데 신당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신당이란 게 지금 상황에서 문제는 중도 유권자를 보는데 중도는요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나라에 있는 30% 중도는 양당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층들이지. 그렇죠. 이게 이미 오랜 실험을 통해서 바른미래당, 네. 그다음에 뭡니까 저 안철수가 만든 네. 그 국민의당 네.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됩니다 그게. 네, 중도만 가지고 세력화된다라는 네. 것은요, 진짜 모래 위에 성삭기, 모래 성삭기 뭐 그런 걸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이준석의 뭐 2만 원씩 뭐 얼마요? 2억인가? 얼마로 아, 뭐 소송한다 말이죠? 아, 그 1,000명. 2만 원씩 1,000명. 그거 해 갖고 2,000만 원 모아서 뭐 소송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소송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몇 번 분석했지만 이게 뭐 소송 들어가면요. 이게 그 기각될 확률이 99.9%.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처분 소송을 내서 법원이 그걸 기각해가지고 싹 정리되는 게 깔끔하다. 제일 깔끔하죠. 네, 제일 깔끔하게 네. 정리되고 이번 주 안으로 모든 상황은 다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오 시장이 바보가 아닌데 이걸 이렇게 여기다가 이준석하고 뭘 한다? 그리고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암만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지고 뭐 하더라도 차기 권력과 관련하고 누구를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누구를 망가뜨릴 수 있는 파워는 현직 대통령에게 다 있다. 아니, 그럼요. 이건 뭐 정치의 철칙 아닙니까? 아까 오세훈 시장이 그걸 모르겠어요. 바보예요. 그리고 뭐 우리 현정님도 이제 오 시장하고 자주 이제 교류를 하시지만 제가 이제 오 시장한테 들은 얘기인 거예요.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네.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 덕을 많이 봤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선 끝나고 있잖아요. 네. 대선 끝나고 오 시장이 식겁했어요. 네. 왜? 4.7 재보궐선거 때는요 20대가 보니까 20대 이대남의 70%가 오 시장을 지지했는데 이대녀는 박영선 44, 오세훈 40이에요. 별 맞아. 차이가 없어요. 네. 이대녀에서는 박영선한테 약간 밀리고 이대남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남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건데 이 대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았잖아요. 이대남에서 너 얻은 거랑 이대녀에서 잃은 거랑 똔똔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퍼센티지로 보면 이제 이대남의 윤석열 지지가 58%고 이대녀의 이재명 지지가 58%인데 투표율이 여자가 더 높아요. 한 6% 높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본 거라고요. 네. 이게 그리고 나서부터는 오 시장이 와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럼 내 선거 6일 그 지방선거 내 선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때부터 이준석하고 거리두기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 현정님이 얘기한 게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오 시장이 요번에 지방선거 그 선거 캠페인 할 때 이준석이 옆에 있는 사진 나온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한 거죠. 제일 마지막 날, 제일 네. 마지막 유세 때 한번 살짝 왔다 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사람을 이렇게 중간에 해서 뭐 그냥 다른 후보들 도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 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뭐. 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 그런 걸 알고 본인이 이 서울시는 안 들어오면서 계속 바깥으로만 빙빙빙 끌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오 시장이 그 안도를 한 게 이준석이 나타난 순간 20대 여자 층과 이쪽 층들에서 완전히 이제 반대를 하니까 예, 그럼요. 이게 본인한테 이들은 폭탄이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본인은 도저히 이걸 함께 손잡을 수 없다는 걸 아마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 절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준석과 손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있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정치 관계를 알면 네. 이 신당 창당론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알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뭔가 흘리고 기사를 쓰게 하는 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결국 저는 이준석 측에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인 음해 전략이다. 예. 전술이다. 예.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사저널에서 인터넷판에 8월 4일에 그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이준석 우군으로 부상한 오세훈. 네. 윤핵관 견제? 물음표 딱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타이틀로 여 일각 5.2 연대. 5.2, 먹는 오이가 말고, 오세훈의 5와 이준석의 네. 5.2 연대. 개혁 보수당 창당. 대권 도전 가능성도. 네. 오세훈 대선 후보, 이준석 당대표. 뭐 이런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아유. 이런 걸 이제 띄웠는데, 그러니까 펌프질 하는 건 이제 이준석 쪽에 있고, 한쪽에서 또 펌프질 하는 게 누구냐?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박지원이, 그 요새 그냥 이 사람 저 정치평론가 됐잖아요. 방송. 여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8월 3일에 아침 MBC 그 시선 집중에 나와서는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친윤이 이제 당권 잡으면 다 이제 그 공천 칼질할 텐데, 네. 예, 공천 학살할 텐데, 그러면 그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당하면 있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나와서 딴 살림 차리지 않겠느냐. 그때 오세훈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계속 대선 후보 지지율 선두를 유지할 때, 이때, 아, 이게 아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한동훈한테 그냥 말려 죽겠구나 했을 때 결단을 하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아이고, 이게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바라는 시나리오예요. 아이고, 참 무슨 애들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사전을 저 기사 보고 참 웃었습니다. 네. 이게 정치부를 조금만 해본 기자라면 저게 얼마나 황당한 시나리오인지를 알 겁니다. 그렇죠. 이 정치를 모르는 저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참, 전 참 시사전을 요즘 왜 이렇게 수준이 낮은지 모르겠지만 저게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네, 막 이게 기본적인 정치관계, 역관계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기사가 나온 거고 거기다 네. 박지원이 하는 건 뭐겠습니까? 박지원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본인의 뭐 이제 부패 관련된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돈 받은 적 없어. 오. 주변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주 친한 측근들한테도 예. 정말 내가 돈 받은 적 없다. 예. 나중에 딱 하니까 돈 받은 게 나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속이려면 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속여야 돼. 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예. 믿게 만들어야 돼. 아, 그렇군요. 네, 딱 그 이야기를 한다라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뻥찐 거예요. 그렇죠. 야, 저 역시 정치꾼이구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지원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꾸 저 이야기가 자기가 이야기한 게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렇게 만드는 공작이다. 이게 이제 정치 공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판단을 못하는 정치 기자들이 보면, 이거 해갖고 막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정치라는 거는 정치 세력과 정치 힘, 그냥 상황 판단. 아니 예를 들어서 보수의 후보가 갈려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하나라도 지금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한동훈하고 오세훈 나오고 여당 이재명 나오고 하면 그게 오세훈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현정님 분석한 것처럼 홍준표, 정미경, 박민영 이런 사람까지 이제 이준석을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바짓가랑이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하태경, 조혜진 이 사람들도 이제 이준석을 좀 두둔하고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도요. 만약에 이준석이 신당 만든다면 갈까요? 안 가요. 제 손에 장을 제가 장을 지친다 진짜. 네? 그 하태경, 조혜진 이제 3선 네. 근데 또 4선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신당 만들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요번에 이거 보면요. 이준석 이른바 유승민계의 이 대응이요. 이 단일 대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니까 비대위로 전환하면 안 된다는 이 주장이 있고 또 하는 조혜진 뭐 하태경은 비대위로 전환하는 건 좋은데 이준석이 돌아올 수 있는 비대위를 하자. 네. 이게 지들 내에서도요. 이게 그 대응 방안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뜩이나 소수파면요. 대응 방안이라도 똘똘한 거 하나 딱 붙잡고 그냥 일심 단결해갖고 세게 뻔뿌질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게 두 개로 갈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태경, 조혜진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의원 전체 압도적 다수가 비대위 전환에 찬성하기 때문에
아예 그거 자체 반대하는 거는 본인들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절충안을 내놓은 거라고 봐야죠. 근데 그게 결국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그, 하태경 조혜진안이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 그 내일 뭐 여의도에서 이준석 그 지지하는 뭐 사람들이 모여서 대토론을 하고 뭐 탄원서를 내고 법적 소송을 낸다는데 뭐 그런 정도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좀 정치판을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소송 내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소송이라는 거는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사실 내심으로 보면 그래 한번 내봐. 네. 이거 내고 이걸로 끝내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정치라는 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항상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고 빚을 안겨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의 덕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말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촌철살인이고 상대방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유명한 그 당 대변인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밝힐 수 없는데 네. 그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왜 떨어졌냐. 그러니까 제 요 말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 상대방을요, 공격하고 상대방을 막 매일같이 할 때는 참 사람들이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뭐 돋보여요.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정작 이제 표를 찍을 때 가면, 그렇죠. 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치 피곤하다. 저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저 이준석의 그동안 언행을 보면 뭐 어디 삼국지를 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네. 계속 인용해서 하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공격하면요, 나중에 자기도 똑같은 공격 네.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다 업이 돼서 네. 정치한 게 업이거든요. 네. 김종필 총리가 돌아가시면서 그래 정치한 게 업이다. 네. 업이 돼서 자기가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덕담 많이 하면 나중에 다 덕으로 돌아오고, 그렇죠. 자기가 상대방을 그렇게 작살내고 공격하고 네. 하면 그게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 구업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구업을 네. 그 말로 하는 것도 그 업보가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그 뭡니까 삼성 간호라고 장재원 의원을 네. 겨냥한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사자성으로 돼 있으니까 뭐 그런데 세 가지 성이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여포가 그 자기 친아버지 말고 양부를 두 명을 더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성을 근데 간호라는 게요. 이게 그 집의 노비라는 얘기예요. 종놈이라는 얘기죠. 네, 종놈, 노비. 간호 이거는요. 욕이에요. 근데 이런 게 너는 노비 출신이다. 너는 막 노비 수준이야. 너는 주대도 없고 신조도 없고 의리도 없고 너는 노비 수준이야. 이건데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조국이 왜 망했어요? 조적조 네. 아니에요? 조적조.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보면 이적이에요. 네. 네. 여러분 한번 정치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상대방 공격해서 잘된 사람이 있는가? 네. 네?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러게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본 저이 한데 사실은 이준석이 이번에 좀 더 포용적이고 이렇게 했다라면 국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제가 뭐 잘못한 게 많습니다. 예. 제가 또 반성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공부하러 떠났다 한다면 예. 사람들은, 그래도 뭐 저 청년이 그래도 뭐 괜찮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 완전히 저는 정을 뗐다. 우리 현정님이 그 취재하신 그 오세훈 시장하고 네. 미국 유학 얘기 다시 한번 네. 좀 해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본인도 미국 유학을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네.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김종인이 네. 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네. 그 지난 취임식 때 점심 먹으면서 너 저 이공대만 그 컴퓨터만 해서 그런데 가서 사회과학하고 정치학 공부 좀 해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 이게 정치라는 게 너 이공같이 SNS로만 되는 게 아니야. 역사도 알고 네. 인간사를 좀 훑어보면서 네.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니까 가서 사회과학, 인문과학 좀 공부하고 와라. 그래야지만 네가 인간이 된다. 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본인도 뭐 그럴 생각이 조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본인이 이게 공격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 했는데 그때 만약에 결심을 했더라면 네. 저는 진짜 이 앞으로 이준석의 어떤 모습은 지금하고는 전혀 달랐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 묘를 판 거죠. 뭐. 묘를 판 거죠, 네. 본인이. 네. 본인의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예, 이준석 정치의 이 종말은
본인의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고, 이건 뭐 누구한테 탓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네. 마지막까지 이걸 뭐 가처분 소송을 내고 뭐 전면전 아니 전운이 감돈다 했는데 이미 게임 끝났다니까 뭐 네. 전운이 감돌아요. 지난주 그 상임정국위원회 한 걸로요. 그걸 게임 끝난 거고 이제 그 내일 뭐 여의도에서 뭐 하고 법적 소송 내는 건요. 이 촛불이 꺼질 때 보면 바람에 촛불이 꺼질 때 보면 마지막에 몸을 크게 한번 흔듭니다. 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뭐 포용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정치라는 게 물론 말은 좋습니다. 포용하고 이런 건 좋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정치라는 거는 적군과 아군을 분명히 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네.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 운영이라는 게 네. 냉정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역사를 보면 권력이 어떤 면에서 냉정하지 않을 경우는 많이 공격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권력 운영이라는 게 이거는 누가 봐도 아주 냉정하게 저는 판단해야 될 네.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많이 오셨습니다.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구독. 좀 열심히 예, 눌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저희에 대한 응원도 오늘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들 네, 커피 사 먹으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 한번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